오늘은 이 음료를 마셔볼 겁니다. 백다방에서 나온 대파크림 감자라떼. 어쩌다 대파로 만든 커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냅다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없다. 키오스크에 없어. 결국 종업원에게 가서 말했어요. 대파크림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얻은 음료입니다. 백다방 대파크림 감자라떼. 가격은 4,500원이고요. 여기 이 위가 대파 파우더로 만들었고 감자의 질감을 느낄 수 있대요. 약간 갈아 만든 감자야. 그럼 이제 맛이... 약간 음료에서 파향이 나는데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제가 파마첵스로 음료도 만들어봤고 감자 음료를 파는 카페도 가봤거든요. 근데 대파의 감자는 너무 부황작물 아니냐? 그래도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마셔봤어요. 나쁘지 않아서 기분 상해. 대파크림 감자라떼는 제 생각엔 마시는 용으로 만들어진 스프였어요. 그러니까 감자 스프 하나 사서 하루 대충 마무리하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아, 라떼였지? 그래서 자꾸 이걸 마시면서도 얘가 음료인가 음식인가 인지부조화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설탕을 채우면서 당분을 맞죠. 선택은? 그럼 아이스로 마시면 되잖아요. 아, 그건 마시지 마세요. 화향이 너무 날카로워서 대파가 입안에서 수경 재배되는 그런 느낌 난다니까. 이거 만든 거 아니죠? 사실 이런 음료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이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사서 면을 익혀서 넣으면 대파크림 파스타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 감자전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더니 대파크림 감자전이 나오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대충 좋은 접시에다 넣고 후추를 뿌리면 대파크림 감자 스프가 됩니다. 딱이죠? 그런데 이럴 거면 왜 백다방에서 파는 거지? 로코노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지역은 지역대로 경제가 돌고 손님들은 재미있는 컨셉의 신제품을 경험하는 거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들 잘하지만 백종원 선생님만큼 잘하는 분도 없었죠. 워낙에 음식 쪽에 아이덴티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음료를 시도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즘같이 추운 날 이 아침밥 대용으로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마시며 따뜻한 하루 인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 파냄새. 대파크림 감자라떼, 양치를 해야 되는 음료네.